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자분들께서 오후장까지 잃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을까요? 카카오증권 윤정식 부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선 국내 시장 오늘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184억, 기관이 316억 매도를 하는데요. 매도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금액이 좀 작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주셨던 대로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3거래일 오늘까지 월화 수를 놓고 보면 9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월요일이 9조 756억이었고요. 화요일이 9조 1993억입니다. 오늘 한 4조 6천억, 종가까지 보면 9조 원 정도로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10조 원도 되지 않는 거래대금, 그만큼 이번 주에는 오늘 밤부터 있을 이제 이 FOMC,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 6일 증시에 한 번에 좀 반영이 되겠죠. 이 증시를 앞두고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국내 시장도 상당히 관망세가 좀 강한 깊게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강보합이지만 상승을 했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강보합, 하지만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지수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굉장히 얇게, 올라가게 되면 강보합, 떨어지게 되면 약보합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만큼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에 대한 성격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선 삼성전자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좋았죠. 반도체 부분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DRAM이 영업이익률 50%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비메모리 부문에서도 한 자릿수 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MX 부문, 이 모바일 쪽이죠. 이쪽에서도 갤럭시 S22 시리즈 출시에 따른 이 수요 강세 영향으로 기대치를 상회한 이런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요. 그럼 2분기를 좀 봐야 되는데, 2분기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이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3월에서 4월 되면서 반도체 가격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D램도 그렇고요, 낸드도 그렇고, 메모리 쪽의 양대 산맥이죠. D램과 낸드가 모두 3월달 수준을 유지하는 하락이 멈춘 부분을 가격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도체가 보통 분기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는 5월, 6월도 이 정도 수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멈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갤럭시 S22에 대한 출하량도 계속적으로 좀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5월 2일, 뭐 5월 3, 오늘까지 보면 한 원달러 환율 지금 1260원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월 3일 1192원 대비해서 6%가 넘게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3월 말 대비해서도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원화의 약세는 달러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이 업체들에게는 호재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이 영업이익단으로도 수천억 원 이상의 환율 효과를 충분히 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한1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급적으로 이 악영향을 사실 받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데 주가는 더 빠졌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훨씬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52주 신저가를 연일 깨부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언제쯤 올라갈까? 삼성전자 진짜 오르는 거 맞냐라는 좀 의문을 갖고 계셨을 텐데 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OMC의 결과가 나오는 내일 우리 시장은 좀 휴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카카오증권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후장 전략까지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